자, 이제 401쪽 6호부터 보시죠. 여고는 환상이면 원길이라 군수신도 나오실 군위고로 위지계은 항상원길이라니 방은 중세기요 상은 하복이니 수중이 거하즉 원길이니 위수기분야람 원은 대이선야람 효상의 유언 수중 거하즉 원길이라니 불진 밝히야람 항상 기원길이면 즉 거주니 이 천하 대흉을 가지람 후지이니 미달즉 차의회의님 후득불변야람 오는 존이야니 제탁계엔 육허우면 혹위유순하고 혹위분명하면 혹위암약이루되 제군즉 위거준이람 음자는 신도야오 부도야님 신거존미는 예망이시야니 유가언야어니와 부거존미는 여와시와 무시시야니 비상지변이님 불가언야람 고로 황상지계이 불진언야람 호기의 제혁엔 탕부지사도 유진언지연을 독어차부러는 하야옴 왈패흥은 이지상야어니와 이음거존위는 비상지변얄세람 황은 중세기요 상은 하시기랍 유고 이음 거존하야 중순지덕이 충전에이 현어외람 고로 기상이 여차이 기점이 위대선지 길야님 점제 덮일 여시즉 기점이 여여시이람 춘추전에 남괴 장반할세 서득차효하고 이위태길이라한데 자복해백이왈 충신지사즉 각허니와 불연이면 필패하리라 외강내오니 중야우 화이솔정은 신야람
고로 왈황상 원길이라니엔 화는 중지세겨오 상은 하지시겨오 원은 선지장량임 중불충이면 부득이 세기오 하불공이면 부득이 시기요. 사불선이면 부득이 극이라 차부역은 불가이 점험이요를 삼자유걸하님 서수당이나 이야라하더니 후에 그 과패하니 자카이 견천법의람 황왈황상원기엔 문제중야람 방은 중지문이요 재중은 불가여라 내적지미의 거하구로 위원길이람 문체중이 현업에야람. 이게 이제 오늘 배우는 요 대목이 지역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점치는 법을 설명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점을 쳐서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제 곤궤에서 유고위치에 왔어요. 유고위치는 다른 궤에서는 군주의 위치예요. 근데 여기서는 신하들 무리 중에서 추측되는 고신하의 위치예요. 유고는 항상이면 원길이라. 정자는 이렇게 토를 달았고 주자는 육오는 황상이니 원길하니라 이렇게 달았어요. 황상이면 원길이라 이것은 뭐냐면 이 상은 치마를 말해요. 예, 그전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상의 하상, 의상이라고 할때옷 의자는 외도리 옷, 상은 아랫도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분명 그 치마 장식이니까 사람한테 입는 옷을 가지고 말해도 위가 아니라 아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치마가 무슨 색? 황색. 황은 오색 중에서 가운데 중앙색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제 중추적인 역할이라는 뜻도 되겠죠. 아니면 중자가 가운데 중자이기도 하지만 속중자일 수도 있어요. 속으로 노란색 치마를 입는다면, 그건 뭐예요? 속부터 깊숙이 중추가 되는 신하의 마음 자세로 딱 버티고 있다면 그렇게 볼수 있죠. 원길이라 크게 길할 것이다. 근데 주자는 딱 단정을 했어요. 주자는 황상이니 누런 치마를 입고 있는 상황이니 점은 뭐다? 원길이다. 크게 길하다. 이렇게 풍미한 거예요. 곤수 신도나 곤이 곤궤가 비록 신하의 도리이긴 하지만 오실 군위고로 위지개하야 위지개운 황상원길이라 하니 곤은 곤궤가 비록 신하의 도리이긴 하지만 오의 자리는 실상 군주의 지위자 군주의 위치잖아요. 고로 위지개운 군주 위치에 있는 그 신하한테 경계해서 말하기를 황상원길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 누르왕자 황은 오색 중에서 중앙의 색에 해당되고 상은 복장 중에서 아래에 있는 복장이니 수중이 거하직 그러니까 중심을 지키면서 그죠? 중심을 지키면서 거하
아랫자리에 있게 되면 원길이 크게 길하게 될 것이니 그 말은 위 수기분야라. 이 수분이라는 두 글자 어렵잖아요. 그 분수를 지켜야 된다는 말이다. 비록 오라는 위치에 가 있긴 하지만 본래의 분수는 신하의 분수에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기분이다. 그 분수를 지키는 거다. 원은 대이선야라. 으뜸원자 원은 크면서도 선하다는 거다. 효상의 유원 수중거하 즉 효상의 뭐라고 말했냐면 오직 수중거하 중을 지키면서 아랫자리에 있다라고 말을 한 것은 말을 한다면 크게 길하다라고 말을 했으니 불진 발기 의하라 그 의리를 다 발표하지 않은 거다. 뭔가 빠진 것 같다. 이거. 황상이 기 원길이면 그 노란 치마를 입은 것이 이미 크게 길하게 되었다면 그 치마를 입은 사람이 아래 입었다는 거고 치마를 입었다는 것은 이제 그 신하를 나타내는 건데 거존 위 천하 대중을 가지라. 그 말을 곱씹어서 보다 보면 거존 높은 자리 임금 자리에 앉게 되면 천하의 크나큰 흉이 될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후진이 후대 사람들이 미달즉 그 깊은 의미는 알아차리지 못한 즉 깨닫지 못한 즉 자의 회의니 이 의리가 어두워져서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니 부득 불변야라. 그래서 정자 당신이 이 말을 풀어낸다 그 말이에요. 오는 존이하니 오라는 위치는 군주의 지위 자리니 제 탁계엔 다른 괴에 있어서는 육거오면 즉 육오 다른 괴에서 육오는 혹위유순한 혹은 부드럽고 순한 군주가 되고 혹위문명하면 혹은 문명의 중심이 되는 그런 군주가 되기도 하며 혹은 이게 음이니까 어두울암자 음이니까 강하지 못할 약자 어둡고 약한 군주가 되는 그런 걸로 풀이를 했어요. 다른 거에서는. 그렇지만 제 곤즉 위 거존이라 이 곤궤에 있어서는 위 거존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된다 말이죠. 그런데 음자는 신도야요 음은 신하의 돌이고 부도야니 부인내의 돌이니 신거존이는 신하로서 그 임금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를 든다면 예라든지 망 같은 사람이 여기에 해당되니 그래도 그건 말할 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신하가 부테타를 일으키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사실은 신하가 임금이 시원찮으니까 임금 자리에 앉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렇거니와 부거존이는 부인네가 그 임금 자리를 잡아 차고 앉는 그런 것은 여와씨 같은 사람이라든지 무씨 같은 사람이 여기에 해당되니 그것은 비상지변이다. 상도가 변한 그냥 비상지변 그 상도가 아닌 그런 변고가 되니 불가언냐 말할 수가 없다. 여와씨는 누구냐면 상고시대 복희씨의 딸이래요. 복희씨의 딸. 그리고 무씨는 측천무후가 무씨래요. 복희씨 딸은 당나라 고종, 복희씨 때를 당이라고 하죠. 당 고종의 그 후비였었는데, 무후가, 후비였었는데, 이 측천무후가 당나라 고종의 후비였었어요. 그런데 제위의 자리에 오른 다음에 국호를 나라주자 준하로 바꿔버렸대요. 측천무후가 그런 여인이래요. 고로
유 황상지기.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항상의 경계를 두면서 불지는다. 말로 다 설명하지 않았다. 호기의 재혁엔 탕무지사도 유진 언지어라.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죠? 혹자가 의심하기를 이 혁자, 바뀔 혁자, 개혁할 혁자, 변화할 혁자, 변화한 그런 시기에는 탕무지사. 탕무지사는 나라가 바뀌는 시점이지요. 탕임금 이렇게 바뀌고 무왕이 주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바꾼 그런 때인데 탕무의 일자리 같은데도 오히려 그 섬세하게 다 이야기를 했거늘 독 어차불은 유독 이 자리에서 말을 하지 않은 것은 무슨 까닭이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질문 거리가 되지요? 왜 그럴까요? 왈, 폐흥은 이지상나 아니와 폐흥, 나라가 폐지되고 새로운 나라가 일어나는 것은 이치의 상도다. 그렇거니와 이음거 존의는 음으로서 존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비상지입니다. 상도의 변화가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말을 다 하지 않았다. 이렇게 풀이한 거예요. 정자는. 근데 요즘은 여자 대통령도 많고 그렇죠? 뭐 그런 뭐 세상이 되어 있는데 거기 403쪽에 융산 이씨왈 줄을 좀 보고 가겠습니다. 건지 구호는 요순지 군야오, 곤지 유고는 고기 직설지 신냐니. 즉, 건궤의 구호효는 요임금, 순임금이 임금 노릇을 하는 그런 위치고, 곤궤의 유고효는 그 요임금, 순임금을 도왔던 그 신하들인 고라든지 기라든지 직설 같은 신하들의 입장에 해당된다. 그러니, 곤 유고지 응은 곤궤 유고효의 응하는 것은 제 건 구호가야. 건궤의 구호효와 서로 응하게 되어서. 건곤 상자는 건궤와 곤궤가 서로 응하는 것은 요순 고 기지 우합야. 요임금 순임금과 그 당시 요임금 순임금을 도왔던 고라든지 기라든지 이런 쟁쟁했던 신하들과 만나는 그런 경우가 되고, 건지 사업은 건궤에서의 사업이라 하는 것은 요순 이전이시야. 요임금 순임금의 업적을 기록해낸 글이 서경에 요전 순전에서 전후되어 있지요. 이전이에요. 그게 이전이에요. 이전이 여기에 해당되고, 곤지 사업, 즉, 곤궤에서의 사업이라는 것은, 고요 직설, 익직 삼모시아라. 그 대우모가 있고, 고요모가 있고, 이분들이 다 했던, 신하로서 임금을 섬겼던 그런 일을 기록해 놓은 것들이 다 서경에 모라고 있거든요. 산모예요. 대우모, 고요모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산모가, 산모에 실려져 있는 내용이 그 일이다 말이죠. 그러니, 합, 전모의 관, 연후의 요순, 고기지, 사업을 가견이요. 그 요전 순전이라는 그 이전에 나와 있는 내용과 산모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합해서 본 다음에라야 요임금 순임금 고기의 사업을 볼 수가 있고, 서경을 우리가 아직 안 읽었기 때문에 좀 그러네요. 합 건곤 익궤의 관연후에 건궤와 곤궤 두 개를 합해서 본 다음에라야 군신지 배응을 가견이니, 군주와 신하의 대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으니, 건곤 정체는 일순이 불잡하야, 건궤와 곤궤의 정해진 그 본체는
한결같이 순수하잖아요. 순수해서 불정. 이제 건깨는 양유로서 순수하고 곤깨는 음유로서 순수하잖아요. 다른 게 섞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곤육효는 무군이야. 곤육효에는 군의 위치가 없어. 없어서 여, 제괴, 육효, 자위, 배응예로 부동하니. 그러다 보니까 다른 배의 육효가 갖춰 있는 것이 저절로 배응관계가 있는 것과는 같지 않으니. 건비 군하야 육효 개 군사요. 건괴는 군주가 되어서 육효가 다 군주의 일이고, 곤괴는 신하가 되어서 육효가 다 신하의 도리이니, 선유 위 오는 군이니, 이음 거지하야 위 신망 무후지 류라하니, 차는 적교지 대자로 불가무변이라. 그런데 송나라 이전의 선배들이 주역을 풀이할 때 뭐라고 썼냐면, 오는 군의 위치니 이음 거지하야 음으로서, 즉 여자로서 그 군주의 자리에 있다라고 번역을 했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 뭐예요? 측천무라든지 여화씨를 정당화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거지하야 위 신망과 그 아까 그 신망 그 다음에 무후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된다라고 풀이를 했으니, 이것은 적교지 되다. 그가 가르치는 것을 해치는 큰 것이 돼. 지역으로 잘못 가르친 거라 이거. 고로 불가무변이라. 분별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같이 읽는 의도는 건괴와 곤괴를 이렇게 짝으로 보라 그 말이에요. 건괴 따로, 곤괴 따로만 보지 말고 이제 건괴와 곤괴가 서로 호응하는 관계로 보라 이거예요. 상응 관계로 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읽은 거예요. 넘겨보세요. 황은 중색이요, 상은 하식이라. 누르황자 황은 오색 중에서 중앙의 색에 해당되고, 치마상자 상은 하식이라. 아래를 장식하는 것이다. 그러니 유고 이음 거존하야 중순지덕이 충저내이 현어외라. 유고가 음으로서, 본 자질은 음이에요. 음으로서 거존하여 높은 자리에 있어서 중순지덕이, 그 중도의 덕과 순종하는 덕, 음의 덕이죠. 그것이 충전의 내면으로 충적이 되어서 현어외라, 밖으로 드러내 보이는 그런 상황이다. 걸어 기상이 여차이 기첨이 위대선지 길야리. 그러다 보니까 그 형상이 이와 같으면서 그 점괘가, 그 점이 크게 선한 대선이 길, 크게 선한 길이 된다 이거죠. 크게 길하면서 좋은 것이 되니, 점제 턱필 여시면, 점친 사람이, 그 사람 자신의 덕이 반드시 이와 같다면 기점이 여시리라. 그 점이 또한 이와 같을 것이다. 그런데 그 자신의 덕이 이와 같이 못한데 이 괴를 차지했다고 좋아하는 상황을 뒤에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춘추전에 이 춘추전 그 이게 누구냐면 잠깐요. 소공, 춘추전 그 소공, 소공이 춘추전 끝에 있는 그 임금이거든요. 소공 12년조에 나오는 거예요. 그때 노나라, 그, 저기지. 그때 노나라의 남괴라는 사람이 장반할세, 장차 배반을, 반란을 일으키려고 할 적에 서득 차효이, 차효하고 이위 대길이라 한대. 점을 쳤는데 황상원길이라고 나온 거예요. 예? 구태타를 일으키려고 하는데 점을 쳤는데 황상원길이 나온 거예요. 황색은 천자가 황색을 입으니까 이거 틀림없이
자기가 천자가 되는 그런 걸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대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자기는 크게 길할 것이다. 이번 쿠데타가 성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 점괘를 가지고 자복 헤베익이라는 사람한테 가서 보여줬어요. 야 이번에 내가 이런 쿠데타를 일으킬 건데 점괘가 이렇게 나왔으니 내 편이 좀 되다고 그 얘기예요. 그러자 자복 헤베익이 말하기를 충신지사지 카커니와 그대가 하는 일이 임금한테 충성하려고 하는 일인즉 가하거니와 그리고 또 신망이 이 신망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이라면 가하거니와 불연이면 필패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패할 거다. 왜냐하면 내 강 아니 외강 내 오는 충량 밖으로 강하면서 안으로 따뜻한 것은 충이고 요게 이제 이게 뭐냐면 유고효가 나왔다는 것은 곤지 수지비니까 빗괴가 된 거예요. 곤지비 즉 괴를 뽑았을 때는 곤괴가 나왔지만 변효는 다섯 번째 괴가 변하면 황상원기라는 점이 나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은 그 다섯 번째 괴가 밑에는 전부 음효고 여기 하나만 이게 양유로 바뀌면 이게 가운데 감중년이니까 수가 되잖아요. 수, 지, 비, 빛괴가 되는 거지. 그거를 풀이하는 거예요. 외강 내오는 충양. 밖으로는 강하면서 안으로는 따뜻하게 온화한 것은 충이고 화, 이, 솔정은 신나라. 그 화, 평화할 때 화자예요. 온화할 때 화자예요. 화로서 굳은 것을 이끌어가는 것이 신이 된다. 그래서 그 점괘가 황상원기라는 그런 괘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 그때의 황은 중지색이요. 중앙을 나타내는 색이고 상은 하지식이요. 아래를 장식하는 것이 되고 아래는 신하잖아요. 원은 선지장년이 으뜸원자 원은 선의 우두머리니 중불충이면 그 중앙이 중심이 충성스럽지 못하게 되면 부득기색이 그 색을 얻지 못할 것이고 노란색을 얻지 못할 것이고 하불공이면 부득기식이요. 여기 공자는 공순할 공자와 같이 해석을 합니다. 아래자리에 있으면서 공순하지 못하면 그 아래 장식을 얻을 수 없을 것이고 사불선이면 부득기극이라 하는 일이 좋은 일이 아니다라면 그 극도로까지 나갈, 그 극처의 선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틀림없이 실패할 거다. 근데 이 남괴가 어떻게 했어요? 에이, 아니야. 당신이 지옥을 알면 얼마나 알아. 그러면서 구태타를 일으켰다가 나중에 죽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말을 붙였어요. 자, 부역은 불가 이 점성이연. 또 무릇 이 주역 점은 불가이 점험이면 험한 것을 점치는 것이 아니거늘 옳지 못한 것을 점치는 게 아니거늘 삼자유걸 하니 서수당이나 미하라 하다니 이 세 가지가 다 빠졌잖아요. 이 사람은 신하이면서 부테타를 일으키려고 했지 신용도 없지. 여러 가지 여기 있는 세 가지가 다 빠진 거예요. 그런데 그 서라는 건 점괘를 얻은 거지요. 점괘가 비록 좋지만 당은 합당할 당적이 좋지만 미아야 너한테는 아직 해당 이름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후에 뒷날 괴가 과패하니 뒷날 괴가 과연 패하니 차 가이 견천법이라 여기에서 점을 사용하는 법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매 풀이할 때마다 점자 여시덕즉 그 말이 나온 거예요. 점을 친 사람이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덕과 합치된다면 요 괴의 풀이한 대로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점자 여시라는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점을 자기 유리한 데 해석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근데 네. 그 옆에서 봐주는 사람이 잘봐줘야 했던데. 그렇지요. 예. 네. 그때 이제 아부성이 강한 사람은 그래 잘 촛불을 하는 거죠. 일단 여기 읽고 그걸 다시 한번 볼게요. 상활 황상원길은 문제중야라. 이 황상원길이라는 것은 문자는 문체예요. 문체가 중자는 속중자예요. 그 속에 있을 때 밖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황은 중지문이요. 황이라는 것은 중앙의 문체고 재중은 불과야라. 재중은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지나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미제기 중이 창어사지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 맹자에 보면은 아름다움이 속에 있을 때 그 밖으로 창어사지다. 이 사 순발로 다 나타난다. 밖으로 드러난다. 이거 그런 의미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내적 진이 거하고로 안으로 지극히 아름다운 것이 쌓여져 있어서 있으면서 아래 위치 신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황상원길이 그 황상이 이제 요 말이지요. 내적 진이 거하가 황상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길할 것이다 라고 한 거죠. 본인은 그럼 어떻게 했나요? 문체중이 현어에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한 대로네요. 그 문체가 속에 있으면서 밖으로 드러난 모습이다 이거죠.